죽으면 어디에다 묻을꼬.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묻을꼬.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나. 세상살이 헛살아. 나 죽으면 웃겠지.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울겠지. 평생 울어 눈 가린 우리 엄마 울겠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비 울겠지. 고생 지치신 우리 아비 울겠지. 내가 땅에 열까나. 내 눈 어찌 뜰까나. 못 볼 것만 봤으니. 여기 보시면은 내 감방으로 부처님이 계신데요. 남방에는 석화무니불, 서방에는 아미타불, 북방에는 비로자나불, 동방에는 약사열의 불을 모셔서 가운데 심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신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올 텐데 이 몸 하나 잘 팔아서 반찬 드려야지. 죽으면 어디에다 묻을꼬. 인에 썩어 빠진 몸 바닷가에 뿌려주. 이렇게 윤장대가 있고요. 여기는 법화경, 석경이 봉안돼 있다고 합니다. 법보전의 뜻은 불법승의 그런 삼보 중에 하나인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모셨다고 해서 여기는 법보를 모신 곳입니다. 그 바닷가 뿌려. 여기 계신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십니다. 가운데 주불로 미륵 부처님이 계시고 우보처에는 대묘상보살님, 좌보처에는 법화림 보살님이 계십니다. 미륵 신앙은 미래의 부처님이신데요. 미래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끝없이 흐르는 길 세월이라 구름처럼 흘러 흘러 나는 지금 어디매뇨 마음에 님을 찾아 알키고 설키었던 인연팔에 한올 불다겨와 돌아보니 머문 자리 무상초 홀로 피어 세상사 색적시공 구경열반 공적시색 무상신신미묘한 뜻입새 그때 달렸구나 형상 없는 무딘 마음 홀연히 벗어놓고 불안불안 개골가락 저로 흥겨보니 설키었던 인연팔에 한올 한올 불다겨 돌아보니 머문 자리 무상초 홀로 피어 세상사 색적시공 구경열반 공적시색 무상심신미묘한 뜻입새 끝에 달렸구나 형상없는 무딘 마음 홀연히 벗어놓고 불안불안 개골가락 저로 흥겨보니 물같이 바람같이 그리 살다 나는 가리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 살다 나는 가리 물같이 바람같이 그리 살다 나는 가리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 살다 나는 가리